네, 다섯 가지 종목 정도 이제 낙폭을 기록하는 종목을 확인하셨는데 어떤 종목부터 확인할까요? 네, 첫 번째 볼 종목은 한샘입니다. 많이 빠지네요. 9%까지도 지금 네, 낙폭 기록 그러네요. 중인데 왜 네, 그런가요? 장 초반보다 지금 하락세가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샘 같은 경우는 너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종목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제 한샘이 왜 이렇게까지 오늘 급락하는지에 대한 부분, 먼저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이제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한샘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이 이제 오늘 하락세를 좀 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60% 이상 감소를 했다. 전년 동기라고 한다면 2021년 1분기가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이런 한샘이라든지 이런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가구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가장 흐름이 좋았던 게 2020년 코로나 이후 코로나 이후 2020년 말부터 해서 2021년 뭐 리모델링 수요라든지 가정 내에서의 생활이 좀 많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가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되고, 그런 부분으로 한샘이 그일 바로 이제 일 전년 동기에는 사실 매출액이 워낙에 좀 좋았습니다. 그에 대한 기저효과라고도 볼수 있겠는데,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를 했고요. 매출액도 이제 줄어드는 추세, 감소 추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샘이 좀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반등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제 최근에 이제 주택 매매라든지 이제 거래량 자체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제 가구 수요,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수요가 좀 급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는 원자재가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또 아무래도 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뭐 아무래도 좀 이제 판가에 대한 부분은 인상을 한다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수익성에는 좀 악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자재가 전반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건설 그 현장에서 공사가 뭐 중단이 된다거나 뭐 이런 이유가 상황이 지금 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건설에 대한 앞으로의 좀 전망도 사실 좋지도 않은 상태이고, 이런 좀 주택 내에서의 이런 소비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은 좀한 단계가 좀 지나갔다라고 좀 봤을 때, 한 사이클이 지나갔다라고 봤을 때, 한동안 한샘 같은 경우가 좀 주가를 전고점까지 회복하기는 좀 쉽지 않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하락폭이 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기다리셨다가 만약에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좀 비중을 좀 줄이거나 정리를 하는 이런 매매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손절가를 일단은 제가 6만 8천 원으로 좀 잡아드렸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된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지금 매도 포지션 나타내고 있고요. 이게 좀 연속성으로 계속해서 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9%대 낙폭 71,400원을 기록하고 있는 한샘인데 손절 라인 일단 6만 8천 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날입니다. 한때 다날이 정말 계속된 상승력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미끄러지다 보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다날뿐 아니고요. 뭐 가상화폐 관련주라든지 관련해서 이런 뭐 가상화폐 관련, 그리고 뭐 NFT 관련된 종목도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날은 또 이번에 또 악재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매듭을 지어질지에 대한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흐름 자체가 이제 투심 자체가 이제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단에서의 움직임이 좀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일단은 지난달 4월 21일부터 페이코인이 일단 취급이 좀 중단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다날은 실제 우리가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다날이지만 그 자회사인 페이프로토콜이 이 가상화폐, 그 한마디로 그 페이코인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 일시적으로 좀 중단을 하긴 했지만, 이제 사업신고서가 좀 변경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뭐 가상화폐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상화폐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어떻게 보면 안정성 면에서 뭐 실명 계좌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중은행과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날 관련된 전반적인 좀 앞으로의 가상화폐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속성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뭐 단기적인 개별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뭐 시장 상황의 악화를 통해서 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제 가상화폐
전반적인 가격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알 역시도 사실 그런 분위기에 뭐 페이코인의 가격도 좀 하락했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단알의 주가는 좀 페이코인 주가와 어느 정도 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좀 급격한 좀 타격을 좀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알이 이런 악재가 해소되려면 이제 3주 안에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그때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좀 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는 시점보다는 일단 비중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알 같은 경우 손절가를 8,500원 선으로 예. 좀 잡고요. 물론 아직도 좀 많이 남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더 지금 들어가는 시점은 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 라인을 좀 가져가시면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좀 시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개별적인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시장 자체에 대한 흐름이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단알과 단알 핀테크가 가상 자산을 취급하자는 새로운 구조로 지금 결제 서비스를 이어갈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추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단알 같은 경우 지금 아래 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양봉으로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만 2.8%대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근데 매입이 되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도 좀 크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신경 쓸 이유는 아닌 거겠죠? 뭐 일단은 수급적인 면에서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단알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좋았을 때는 외국인의 수요도 좀 수급도 있어야겠지만 투심적인 차원에서 지금 투심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결국은 가상화폐 관련 종목 같은 경우는 또 개인 투심이 좀 발의를 좀 해줘야 좀 주가가 반등할 수 예. 있는데 지금 좀 한정된 수급 내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투심의 전환을 좀 키워드로 꼽아주셨네요. 단알 얘기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지금 선에서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선까지 잡아볼까요? 손절 라인 말씀드렸듯이 한 8,500원 선으로 지금 좀 넉넉하게 잡아드리긴 했지만 지금은 추가적인 매수 단계는 아직은 좀 아니다라고 좀 예.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좀 이런 좀 악재에서 좀 어느 정도 좀 해소될 수 있는 국면이 나타날 수 있을 때 그리고 시장이 좀 방향을 좀 틀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매수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거래량 자체가 너무 많이 줄었다는 부분도 있고요. 예. 여기에다가 말씀드린 대로 수급적인 차원에서도 사실 지금 좀 들쑥날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직은 좀 시기가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 라인 8,5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카카오페이입니다. 오늘장 지금 3%대 낙폭이네요. 10만 9천 원의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좀 분석해 볼까요? 네, 뭐 카카오페이뿐 아니고요. 카카오 그룹주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세에 맞습니다. 대한 부분이 사실 좀 하락세가 좀처럼 꺾이지가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은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술주에 대한 하락세가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기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으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많이 좀 줄어든 상태인데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오늘 또다시 상장 후 6개월 전에 상장 후 사실 또 신저가 장중 신저가를 예.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사실 이렇게까지 또 카카오페이가 또 빠질지 카카오페이뿐 아니고 카카오 그룹주가 이제 주가에 대한 부양을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좀 외면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거래량 역시도 급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내일자로 해서 6개월 상장 후 6개월이 된 날이기 때문에 의무 보유 확약에 대한 부분이 보유 물량이 좀 풀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에 대한 또 미리 좀 선방적인 차원에서 오늘 좀 주가가 좀 실현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예.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 전체 물량의 약 50% 이상이 좀 풀립니다. 그중에 대부분은 다행히도 이제 최대 주주인 카카오 그리고 전략적 투자자인 알리페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의 물량은 한 1-2% 내외 정도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급격한 물량에 대한 부분이 뭐 우려된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그런 이런 의무 보유 확약에 대한 부분이 풀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카카오페이가 지금 가져가려고 했던 신사업에 대한 부분, MTS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손보사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예상보다 지금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예. 디지털 손보사에 대한 영업 허가는 받았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는 약 한 3,
3분기 이후 정도라고 볼 경우 지금 매출 부분이라든지 실적 부분이라든지 성장성 부분에서 지금은 좀 둔화되고 있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카카오페이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뭐 좀 손절해야 되는 시기라기보다 일단은 좀 기다리시면서 반등의 기회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충분한 또 기회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일단 좀 기다려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목표가는 하지만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올 수 있지만 뭐 전고점은 사실은 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12만 원 선 정도까지는 반등의 기회를 좀 잡아볼 수 있다. 그리고 손절가는 9만 5천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오늘 장에서 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142억 3,600만 원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한 3.2% 정도 감소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1분기 적자로 전환했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겠는데요. 오늘 장에서 3% 낙폭을 기록하면서 지금 10만 9천 원대 놓여져 있는 상황이네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지켜봐도 된다라는 의견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 라인은 9만 5천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